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싱 타임. 모든 회사원의 딜레마 아시죠?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재선해서 처리하고 넘겼더니 왜 이걸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진행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보면 이런 건 말이야.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이러시네요.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신입사원 시절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회사 생활은 말이야 결국 인사가 전부야. 너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알지?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 안 하는 누구보다 열심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며칠 뒤 선배가 탕비실로 불러서 재영씨 인사할 때 힘 좀 빼고 볼륨 좀 살짝 내려줄 수 있을까? 너무 시끄러. 이러시네요. 인사도 잘하기 참 힘들어요. 자, 수요일 낮 1시를 기다리게 만드는 마성의 새 남자 함께합니다. 160만 구독자가 사랑하는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저렇게 인사한 사람 있어. 거슬리잖아. 거슬려. 와, 160만 구독자예요. 네. 와. 최근에 저희가 마에 한 159만에서 한 6개월간 있었나요? 네. 능선을 못 넘었어요, 저희가. 네. 아, 그것도 넘기는 계기가 또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또 그렇죠. 신도시 아재라고 또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콘텐츠 덕분에. 네. 근데 또 어제 막 올린 콘텐츠 덕분에 5분이 빠졌습니다. 예, 어제 임플란티드 키드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그랬구나. 예, 22분이 취소하셨어요. 예. 아, 22분까지 올라갔어. 예. 아. 다시 돌아오세요, 제발. 예. 잘못됐어요. 이제 그만 올릴게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이렇게 취소하고 이런 거 보면 보이는 거죠? 네. 클릭하면 보여요. 클릭하면 예, 세부사항을 들어가면은 네. 그렇구나. 아, 나 빼면 안 되겠네. 6112님이 아니야 9월 안에 170만 가보자고. 그래 사실 최파타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아시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불같이 올라와야. 아, 네. 최파타를 시청하시는 많은 또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9월 안에 170만 아니라 그렇지. 200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야죠. 또 도와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인기 안 올릴게요. 자, 정말 170만, 네. 저의 또 얼굴. 예. 체면. 제 얼굴, 제 체면이 있으니까. 예, 한번, 네. 네.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죠. 예. 자, 피식대학이에요. 그쵸? 네. 피식대학이요. 피식대학. 네. 피식대학. 네. 자, 나지영님이. 오늘 용주로 미모 멋선 일인가요? 너무너무 멋져요.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옆에를 이발을 해가지고. 예. 오늘 조금. 예, 이발하고 이틀째 비건식으로 지금 유지 중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살짝 부었나? 비건식 식물성 크로켓 먹었는데 지금 비건 먹고 있는데 지금 네. 최대한 지금 아주 근 추석 때 이제 또 많이 먹어가지고 기름기를 네. 좀 빼는 상태고요. 좀 추석 때 뭘 이렇게 먹었어요? 아, 제가 진짜 조기 굴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3마리를 먹었어요. 그렇구나. 거기다 밥에다가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크로켓을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굴비를 줄이세요. 식물성 크로켓을 아침부터 드시지 마시고. 자, 오늘 예, 이용주 씨 뭐 또 이렇게 예쁜 점퍼 같은 거 입으셨으니까 보러 들어오시고요. 네. 네. 임민정 씨가 피식이들과 함께 크게 웃다 보면 추석 때 찌운 살도 빠질 수 있겠죠. 아싸 다이어트 시작이다. 정말 난리 났어요 이제. 맞아요. 급진 급파. 네. 예. 또 웃음이 또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아, 근데 재영이 형 언제부터 웃음을 잃으셨어요? 네. 아, 요즘 이게 삶에 너무 치열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웃음을 많이 잃어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민수 같은 경우는 네. 추석 때도 뭐 살이 안 찌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식자 조금 적게 먹는 게 있어서 많이 먹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아니 네. 저희 매니저 가 저기 체형이 약간 민수랑 비슷해요. 네. 약간 좀 날씬한 슬림한 스타일인데 네. 둘이 제육볶음 2인분을 시켜가지고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비치님도 이거보다 많이 먹는다. 사실 남자 둘이 2인분 시켜서 그걸 남길 확률은 거의 없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고민을 했어요. 1인분을 시킬까. 너나 먹으려고, 너나 먹으려고. 그렇구나. 우리 브레인 재영이는 좀 많이 먹었어? 저는 사실 네. 가족들이랑 집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거 먹고 밖에서 간만에 고향 동네를 다시 가가지고 예. 어렸을 때 먹었던 치맛살을 그러니까 치맛살이 아니죠 항정살 항정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초등학교 때 먹었고 예. 이제 그 몇십 년 지나고 처음 다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정살은 먹었지만 그 거기 고향 가서 거기 맞아요. 처음... 그러니까 그 집에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갔던. 근데 그 옛날에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치.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어제도 치킨을 하나 먹으셨던데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개. 3. 혹시 우유도 드셨나요? 어제는 우유가 없어서. 왜 또 우유를 먹어요? 붓는다고? 아니요. 치킨에다가 우유를 같이 먹어요. 어때요, 이런 남자? 치유하는 남자. 치맥을 안 먹고 우유로 치유를 먹어. 당신의 치유. 마음을 치유해드릴게요. 근데 뭔가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조합이 맞아요. 은근히. 그래요? 이게 달짝지근한데 약간 그 담백하고 약간 그 우유의 어떤 그 풍미로 약간 이렇게 상쇄가 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어봤잖아요. 어땠어요, 맛이? 진짜 먹어보니까 완전 그 초등학생 입맛이잖아요. 너무 달고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그러니까 양념 치킨이라서 달아간 거고. 그치, 양념 치킨이라.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건 우유 덕분에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어떤 그치. 풍미가 있는. 엄마가 토스트랑 우유 주잖아요. 나 그런 느낌이에요. 잼 안 발랐어요? 잼 발라. 토스트에 우유는 너무 어울리는데 양념 치킨하고 우유? 그건 좀. 근데 뭐 시도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컵만. 닭발 먹을 때 사와 먹는 느낌인가? 사와가 뭐죠? 그런 거 있잖아. 뭐지? 무슨? 저 국이요 국? 아니. 사와가 뭐죠? 뭐냐면 사와 뭐죠? 사라다 같은 거예요. 사라다. 아니 뭐라 그러지? 바깥에서 도와줘. 왜 그런 거 있잖아. 식혜 말고 단술. 아니 감주. 음료수. 사와. 음료수인데 약간 탄산수. 탄산수. 동사오라고 시키는 건가요? 야 이거 좀 사와. 사와 뭐예요? 기다려봐. 와 예. 사와 뭐지? 줄임말 아닌가요? 사와? 아니 그 매운 닭발이랑 같이 먹는 음료수 있잖아요. 쿨피스 같은 거. 그 사와라 그러나요? 사와라 그러나요? 네. 근데 이거 왠지 외래어의 느낌이 아니야. 그 옛날 그 느낌 그 브랜드 근데 없어졌으니까. 그렇구나. 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 봐. 아유, 진짜. 0434님이 네. 우유? 이거 괴식 아닌가요? 우유에 밥 말아 먹는 느낌? 밥 말아 먹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 게 저도 밥을 말아 먹진 않아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근데 말아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괴식까진 아닌 게 그래. 이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건 약간 좀 그래. 그런데 그 라면 끓일 때 우유 넣는 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담백해져. 그건 고소해지죠. 네. 김진경 님이 사과가 과일맛 나는 술이라고. 술이군요.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 먹었는데 약간 주시땡에다가 술 넣어서 쿨피땡 같은 거. 쿨피땡에 그러면 술을 약간 느낌에 과일 주스에 우유를 섞은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뿌연 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다. 뿌연 거.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구역 예배 같은 거 집에서 할 때 그런 걸로 쭉 돌리시는 아주머니들 있어. 구역 예배. 신방. 신방할 때 그게 좀 이렇게 쌌나 봐. 골짝 돌려 무슨 느낌인지 알아? 뭐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 많이 쓰. 신조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한국 방송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오하다 이사님이 지난주 민수님의 이상형을 듣고 제 사주에는 목이 얼마나 있나 목나무입니다. 목이 얼마나 있나 찾아봤어요. 저는 목이 없다는데 예선 탈락인가요? 탈락이세요. 이건 냉정합니다. 야, 근데 없네. 진짜 확실합니다, 민수가 아니, 이거는. 나는 이상형 물어볼 때 사주에 목이 많은 여자 찾는 건 진짜 처음이야. 참 진짜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정 떨어지는. 그럼요. 아니 뭐 사람 됨됨이 보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때서 뭐 선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그러면 장원급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주에 목이 있는 여자를 찾는 사람이 싫은지 치킨에 우유 먹는 사람이 싫은지. 와, 이 밸런스 좋다. 그렇죠. 이거 밸런스 근데 좋다. 확실한 건 둘 다 멋이
없네요. 멋이 너무 없네요. 아니 그러면 민수 씨는 사주에 뭐가 많아요? 저는 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이. 네. 나도 금이 많은데. 근데 금이 많은 사람이.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냉정한 면이 좀 있대. 맞아요. 맞아. 그런 걸 좀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아니 민수가 얼마나 사주 맹신론자라는. 아, 맹신론자까지 아니고요. 자기가 금 중에서도 신금이라고 뾰족한 자기는 송곳이래요. 칼 같대요. 카타카크처럼. 맞아. 나도 칼 같은 거가 있대. 아니 그래서 자기가 그 편집을 할 때 컷 편집을 잘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좀 잘 잘라. 잘 잘라. 그거 기술자라 그냥. 잘 잘라. 자기는 그래서 잘한다.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잘 자릅니다 민수가.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예. 뭐 오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지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야 뭐 오해가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함형진 씨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 못 들었네. 자, 오늘 주제. 주제를 안 했네. 네, 우리 브레인이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사회생활입니다. 눈치와 센스는 필수. 적절한 밀당과 현명한 거절은 옵션. 이게 사회생활의 성공 법칙이라는데 말만큼 쉬운 게 아니죠. 지옥철에 올라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인사도 잘해야 되고 공감도 잘해야 하고 리액션도 잘하면서 일은 깔끔하게 실수 없이 알잘딱깔센으로 해내야 하잖아요. 닭가슴살처럼 퍽퍽하고 기름기 하나 없지만 지나고 보니 피식피식 웃음나는 신입사원 실수담. 다년간의 사회생활로 터득한 여러분만의 꿀팁. 여전히 고민되는 직장 내 애로사항 등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세 분은 직장생활 안 해봤죠? 아마 저는 짧게 했었어요. 했었어요. 이들은 한 번도 안 했죠. 너희들은 사대보험 안 받았잖아. 사대보험 저도 받았어요. 그렇게 어디요? 치면 저도 똑같은 거예요. 뭐 했는데요? 아니, 청운경찰 하셨잖아요. 네네. 은행에서 청운경찰로 제가 은행을 지켰습니다. 네, 저도 레스토랑 서버로 1년 반 동안 사대보험 받으면서 했거든요. 파트타임이잖아요. 아, 파트타임이 아니었어요. 저 풀타임으로 했어요. 떡값 나왔어요? 떡값 아저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4대 보험에 국민연금까지 다 들었다니까요. 그때부터 국민연금 제 꿈에 보셨어요. 잠깐만요. 썰전인가요 지금? 맞았지마 맞았지마. 하여튼 받아봤구나. 네네네. 네. 저는 짧게 일했었습니다. 짧게. 네. 왜 짧게 했어요? 그때 이제 개그맨 지망생 시절 때. 하니까 임시로. 당신도 파트타임이잖아. 조용히 너랑 근본이 달라. 그럼 민수는 안 해봤네? 네 저는 알바 위주로. 네. 그렇구나. 그 4대 보험 그거 하는 거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제대로 된 그렇죠. 게 들어가야 돼. 사실은 저희는 거기서 사회생활보다는 그 이제 그 개그맨 활동할 때, 그렇죠. 이제 희극인실이라고 하죠.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해봤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죠. 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 이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럼요. 집밖을 나오면 사회생활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 사회생활, 센스, 눈치, 뭐 적절한 균형감 누가 제일 뛰어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용주 형이 제일 잘하지 않나. 네, 용주 형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늦게 데뷔를 해가지고 생존 본능이 극한에 오르더라고. 내가 살아야 된다 여기서. 내가 뭐 31살에 제가 데뷔를 해서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려고 뭐 술자리 이런 데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고 끝까지 있으려고. 그래 그래 그런 것도 또 맞아. 맞아. 힘든 사회생활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민수는 제가 알기로 민수는 선배들한테 굳이 안 다가가려고 하는데 예. 선배들이 좀 좋아하는 후배. 아 정말. 약간 이렇게 되게 무대에서도 잘하고, 잘하고 약간 좀 도라이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선배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막상 또 배우려고 막 했는데 1년 만에 그 우차사가 없어져가지고 그 뒤로 저희가 어쨌든 리더로서 저희가 그래. 좀 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용정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요. 민수야 너 사회생활 좀 해라. 아니 술자리 예절을 모르더라고요. 술을 따라줬으면 반대로 따라드리면서 아이고 그치. 덕담도 하시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치. 해야 되는데 가만히 바꿔서 앉아있길래 답답해가지고 내가 제가 그러니까 김민수 네. 아웃 김민수 아웃 그래. 그래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강연은 아니지만 누가 뭐 딱히 지시는 안 하지만 선배가 술 한 잔 주면 또 얼른 비워 이렇게 옆으로 해서 싹 비우고 그렇죠. 또 싹 하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저쪽으로 가면 잔이 안 와. 맞아요. 맞아요. 그 저는 할머니가 되게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그맨 데뷔했을 때 할머니가 돈을 100만 원을 갑자기 주시면 현금으로 너 이거 사회생활이라는 게 선배가 많이 사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두 번 사주면 한 번 네가 사야 돼. 이러면서 꼭 사줘. 이래서 제대로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출근한 지 이틀째 때 제가 막 커피 사고 막 그랬었어요. 예. 아 그런 게 있어요. 거의 다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해.
아, 우리 재영 씨도 잘할 것 같아. 저도 잘해요. 재영이 잘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그 개그맨 희극인실 생활할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무향 무취 무세계 후배라 가지고 선배들이 저랑 이렇게 막 엄청 어울리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잘 묻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재영이는 재희가 저랑 경조사를 다 참여해요. 그냥. 어 맞아. 그러니까 모든 경조사에 모든 걸 다 참여하고. 좋은 사회생활이죠. 뭐 예, 갈 수 있는 거면 최대한 가고. 그러니까 경사는 제가 뭐 못 가는 것도 꽤 있는데 조사는 그래도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구나. 제가 그 박영진 선배가 예, 예.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배 중에 한 명. 누가 키우나? 네, 네. 그 선배님이 제가 개콘 딱 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실력도 좋은데 인성이 좋은 게 아이고. 항상 조사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 선배가 예. 항상 박영진 선배다 해서 예. 아 그거를 보고 좀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예. 그렇게 맞아. 박영진 씨가 좋으신 분이네. 예. 일생 왜 이렇게 사회생활 잘한다면서 또 자기한테 이익만 되는 거를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길게 보면 사회생활 너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뭐 비위도 잘 맞추십니까? 아, 근데 저희가 그게 좀 약해요. 그걸 잘 못해요. 저희가 원래는 약간 그 개그맨 분들이 되게 어쨌든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참 사회생활에 일반 분들보다 특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개그맨 분들 평균치고는 좀 평균 이하예요. 약간 저희 뭐 일반 분들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처음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처음에는 되게 아웃사이드였어요. 약간 그런 거를 잘 못해서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는 게 조금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어색하고. 맞아요. 네. 누가 막 잘 보인다고 애쓴다고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게 사실 그것도 하고.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은 어 저 뭐야 갑자기 저러네 약간 이런 얘기 들을까봐. 좋아요. 사회생활 참 우리가 집밖만 나오면 사회인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주신 사연. 자, 2514님이 전 잠시 여행사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전무님 심부름으로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장 정리를 하고는 통장을 분쇄기에 떨어뜨렸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분쇄기에 통장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멘탈도 붕괴가 됐어요. 아직도 은행만 가면 분쇄기 앞에서 그때 그 통장이 갈리는 모습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웃기다. 와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와서 다시 갱신해야겠다. 네,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더 이상 나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라는 약간 그러니까. 액션이에요. 액션이지. 그래 통장을 분쇄기에 떨어뜨릴. 그러니까 전무님 생각으로 이게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러니까. 전무님이 아 예 일 시키지 말라는 거구나. 와 이건 약간 네. 그 저 중의적인 의미로도 표현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 게 네 전 재산을 갈아버리겠어요. 오 지윤 씨가 네 아 네, 저는 신입 사원 때 전화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 S전자 오지윤 사원입니다. 아 계약서요. 어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버버 하면서 업무 전화 받다가 선배한테 혼났던 적도 있네요. 아 그치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예. 처음엔 그러니까 저도 그 희극인실에 이제 있다 보면은 다른 곳에 전화 받는 곳이 있는데 그때 저는 전화 이제 업무적으로 받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뭐 선배님 안 계시거나 뭐 어디 가셨습니다. 뭐 혹은 뭐 연락처 남겨 주세요. 이거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눈앞에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냥 계속 난 그냥 제가 처음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만 있고 예, 예. 가만히 그냥 어버버버버버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도 그랬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유, 저 다 예. 또 아니 우리 그 재영 씨 외모에 그 번뜩이는 그런 반짝임이 있을 때 빛이 나는데 저 외모에 계속 어버버하면 열이 더 받을 것 같아. 통장 분쇄기에 갈리는 거죠. 저도 이제 전화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용주 형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좀 경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랑 통화하는 거는 야, 용주 형한테 좀 맡기자. 너무 잘하지. 뭐 이런 최고야, 최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연을 할 때인데 네. 이제 한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
용주 형이 야 내가 선배님 딱 전담마크 할게. 야 그리고 일단은 우리 셋이서 먼저 해야 되니까 선배님은 일단 죄송하지만 다음에 좀 같이 하자고 연락을 잘라서 드리자. 얘기할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게. 딱 멋있게 얘기한 거. 그래서 아 믿고. 오 용주 형. 그래서 용주 형이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다 정리했고 그냥 내가 싫다 그랬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는데? 아, 들려줄까? 들려줘. 그래서 전화기를 들려줬는데 예 선배님. 아 죄송한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김창하게. 아 거절을 못하겠어요. 거절을 못한 성격이에요. 거절을 못해서 아 근데 제가 와서 또 동생도 얘기한 건 있으니까 예. 또 통화를 이제 녹취라고 보여주려고 어떤 예. 게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제가 먼저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부 전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용주 형의 상상 속에서의 그 처세와 예. 실제로 녹음된 목소리는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 참 거절은 너무 힘들고 거절은 힘들어요. 예. 자 이기훈 씨가 저는 신입 때 출근할 때만 인사하는 건가? 아니면 사무실 지나다닐 때마다 인사해야 하나? 헷갈려서 선배 한 명한테 20번 가까이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 요거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는데 그 이제 일하다가 인사를 몇 번 했더니 야, 넌 왜 볼 때마다 인사해? 해서 제가 그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풀려서? 사회생활 경험치가 좀 생길 때라 아 인사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선배가 예. 허허허 웃으면서 이놈 봐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맞아. 아, 그 사실 저 이제 개그맨 되면은 인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유 형이 처음에 약간 군대처럼 이등병 같은 신입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민수는 그때도 출근하지 이틀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거의 올리브땡 알바생이었네. 아, 선배님과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선배님도 아니고 선배님. 이틀 된 내가.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말년 병장이잖아요. 네. 뭐라 안 했어요 집에서? 아 근데 이제 그때 또 약간 너무 어렸어서 또 기억이 가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인사에서 모든 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 사회생활도 4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사회생활 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라든지 큰 실수담 이런 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 사연 많이 많이 소개해 4부에서 봬요. 화정 누나 소개시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소개시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회생활입니다. 사실 이제 사회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참 얼굴을 몰라도 가끔 이제 후배 입장에선 나를 과연 아실까? 그래서 인사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후배들만 보여. 아, 맞아. 근데 또 이렇게 뭐 모르든 뭐든 또 인사를 하면 그 인사가 뭐라고 되게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 참 좋은데 괜히 알고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괜히 같은 층에 있으면서도 눈 아리면서 죽어도 인사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난 참 어리석은 것 같아. 맞아요. 예, 예. 인사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인사 안 받는 사람들은 최악이지. 아, 네. 진짜, 진짜 최악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인사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거절당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만약에 인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뭔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상호간에 뭔가 주는 건데. 그래 그렇게 인사 안 받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돼. 근데 네. 인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인사를 했는데 안 받으면 그냥 저기 멀리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한 척하고 지나가시면은 네, 거절 안 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가끔은 또 죽어도 인사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제 그 분야가 다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개그맨인데 배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다른 그쵸,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서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리고 굳이 안 받고 맞아요. 뭐 근데 그거 자기 손해인데 정말. 그렇지 뭐 그렇죠. 아나운서 대 무슨 뭐 또 뭐 뭐 탤런트 뭐 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뭐 하는데 안 받는다. 그럼 난 굳이 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굳이 무슨 뭐가 그쳐나 뭘 또 굳이 가서 인사를 그런 건 같이 까줘야지. 근데 인사하니까 또 이게 사회생활 중에서 또 어려운 게 먼저 뭐 잘 되거나 아니면 먼저 입사해 있는데 저랑 동갑인 경우 그때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재영이 형도 동갑인 연예인 중에서 그 병재형 유병재 씨가 이제 동갑이에요. 그때 사회생활 열심히 했죠. 그때 병재형이랑 형이 인사하는 거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어떻게 인사해? 병재야 고개를 숙이면서 병재 왔어. 계속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면서 그 말은 병재야. 예. 만약에 회사에서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랑 동갑이다. 근데 술자리에서 야. 술자리에서 그냥 말 편하게 해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 말 놓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거는 조금 있더라. 네. 사실 그 나이로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안 친한 상태에서 말을 먼저 놓으니까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친할 만한데 계속 말을 안 놓는 사람 있잖아.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것도 되게 불편하고 손 긋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는 사인이야.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굳이 그런데 야 말라 말라 이런 애 보면 난 답답하다. 왜 우리가 톡을 봤을 때 답을 안 하면 그 답을 안 한 게 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끝났다, 그런 식으로 알아야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크크크크 하고 마무리하는. 맞아요. 그런 눈치도 좀 있어야 사회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3041님이 신입 때 회사 여자 선배하고 둘이 맥주 마시고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눈 맞아 키스를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선배에게 사귀자고 했더니 좋은 추억으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와, 이런 게 회사 사회생활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거 약간 센데? 약간 조금 저는 부러운데요. 아, 미수 씨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영화 같잖아요. 그렇지. 근데 와, 이 후배도 보통 아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냥 뭐 눈치를 좀 본다던가. 아니 그렇죠. 이렇게 서로 기억이 없는 척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와, 근데 그런데 이게 딱 후배는 사귀자고 사랑이 싹 텄는데 선배는 사랑이 아니고 약간.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후배가 내가 혹시 먼저 얘기 안 하면은 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건 확실하게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그럼 진짜 사회생활이네. 그렇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겠죠. 밤에 사랑도 사회생활이구나. 영주 씨. 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요. 한번 복사해 주세요. 되게 이상한데. 로맨틱하잖아. 와우, 와우. 와, 이런 게 있구나. 와우. 그래, 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위험해. 그렇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둘이 가잖아요. 둘이. 위험하다고요? 야, 둘이 가잖아. 둘이. 맥주 마시고 둘이 노래방은 진짜 위험하죠. 근데 둘은 진짜 위험해요. 둘은 거의 네. 들어가자마자 그 핑크빛 그 안개가 나오죠. 이렇게. 괜히 막 너 뭐 이런 거 할 때 괜히 상대방 얼굴 쳐다보고 그런 거. 맞아. 노래 선곡 잘해야 돼요. 그냥 다 힙합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카오깽이. 정말 카오깽이. 임치 노래 해야지. 임치 노래 해야죠. 우리 그 PD님이 바뀌셨어요. 인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우리 황관희 PD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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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PD님 사랑합니다. 인기 노래가 없네. 저 PD님, 저희가 원래 이 라디오에 국룰이 있었어요. 예, 모르시는가 본데. 예. 꼭 하루 한 번은 트는 걸로. 예. 인기 노래 없네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라고. 여기 없잖아. 잘해야겠네요. 깨끗하네요. 깨끗해. 네. 박영순 씨가 신입 시절 팩스를 택시라고 들어서 서류를 콜택시 기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달라고요. 우리 부장님이 경상도 분이라 팩스를
팩시라고 팩시 팩시 라고 불러요.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약간 경상도는 뭐 그래. 근데 긴장하면 사투리 쓰시는 분들 말을 못 알아듣고. 맞아요. 그렇다고 상사인데 예? 예? 에? 이럴 그치. 수가 없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회사도 회사인데 군대에서. 그래. 군대는 이제 점점점 그 경력이 쌓이신 그 주임 상사님이나 주임 원사분들께서 이제 목소리가 점점 뭐라고 하신 건가요? 잘하고. 알겠지? 알겠지만 알아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야 뭐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 그냥 가래. 아, 또 경상도 가니까 그 또 경상도 또 민수 씨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 한번 해주세요. 아니 최근에 그 유튜브 뉴스에 예. 취재 뉴스에 그 실제 뭐 나왔던 시민분인데 그 김영남 회장님이라고. 한 사람 생각해. 어, 근데 이제 그냥 경상도 시민이셨어요. 근데 예. 발음이 똑같더라고요. 네. 그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전체적인 주민의 편을 위해서는 돌아가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이기주의적인 생각. 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전체적인 주민의 편을 위해서는 돌아가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아 요즘에 자막 나오잖아 밑에. 그쵸. 자막 네. 아니 못 알아. 자막이 그렇죠. 못 알아들어. 그쵸 그쵸. 자막을 쓰신 기사님도 대단해요. 기자님도. 몇 번 네, 그러니까. 그쵸. 9111님이 네, 입사 초 전화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당시 조흥은행이라는 곳에 취직했었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 조흥은행 팀장이라며 사장님과 통화해야 된다고 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입이었던 저 순수하게 사장님 번호를 그대로 알려드렸고 그날 회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다행히 피해는 없으셨지만 그 후로 사장님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메모 남겨달라는 스킬이 생겼어요. 그치. 야 근데 조흥은행 당시면 엄청 옛날인데 그때도 보이스피싱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진짜 초창기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로 그냥 장난잖아. 괜히. 아니면 그때 당시 전화번호만 알아서 뭘 하겠어. 와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제가 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뭐 안녕하세요 어디 리조트입니다 뭐가 당첨되셨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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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네 이게. 신입사원들한테는 진짜 쥐약이네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빨리 사장 안 바꿔 니네 뭐 30억이 어쩌고 막 이러면 30억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그치. 바로 알려줘야 될 그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 지금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하나 너무 유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하나 알려주세요. 네, 이게 그 아마 그 인땡그램 인스타그램 그거 하시는 분들이 요즘 사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제 아이디도 그렇고 용주형 아이디도 그렇고 맞아. 팬분들한테 그 아이디를 똑같이 비슷하게 한 글자만 바꿔서 사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팬분들한테 나 그건데 정재형인데 뭐 돈 좀 달라 뭐 이렇게. 맞아 뭐 내 팬이 맞다면 뭐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알려야지. 예,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로 인스탱으로 알리고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조심하시고. 그러네요. 아 요즘은 그러니까 맞아. 이 초년 시절에는 사장님 좀 바꿔 그럼 바로 바꿔. 맞아요. 그렇죠. 아 지금 안 계신데 조금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장님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뭐 아십니까 이런 걸 확인해야 돼. 맞아. 떡국 바꿔 좀 안 되지. 네. 권영덕 씨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적이 있었는데요. 차장님께 부장님과 사장님의 뒷담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세 분이 가족이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하소연하고 흉받더니 말 안 해도 그 이후 제 사회생활이 어땠는지 상상 가시죠. 야 가족 기업이구나. 진짜 웃기다.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요즘 사이트 중에 블라인땡 있잖아요. 나 블라인땡. 예, 그거 미리 들어가 보셔서 가족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들어가요. 기업 정보와 그 이제 직장 내 분위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또 재영 씨가 취미잖아요. 그 다른 회사들 이렇게. 아 그렇죠. 저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가면은 퇴사자들의 리뷰가 나와 있어요. 이 회사 어땠다 저땠다 하면서 뭐 복지 별 몇 개. 아 근데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아니 요번에 그 명절 때 그 명절 선물을 그 회사별로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재밌었다. 그게 한 100개 없는데 뭐 어디는 없음 어디는 뭐 사과 어디는 참치 뭐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 상여금 뭐 이렇게 막 다 조금 나쁜 데는 그
선물 세트를 3개를 갖고 와서 예. 4개로 소분을 해가지고 주고 그런 데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이디어예요 그것도. 네. 근데 뭐 그거 인건비가 더 들겠네. 오하나 사원님이 후배 직원이 선물이라며 동물 모양의 슬리퍼를 팀원들 모두에게 선물했어요. 동물을 각자의 이미지에 맞게 골랐다고 하는데 저는 곰이네요. 후배 직원에게 곰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신입사원 벗어났다고 사회생활이 끝이 아니에요. 아, 이걸 이제 소위 먹혔다고 하죠. 아 그래요? 먹혔나? 왜 곰이었지?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 뭐 듬직하고 이런 의미로 봤는데 다른 또 부정적인 의미로 뭐 약간 뭐 내가 혹시 미련해 보이나? 약간 좀 이런 분해 보이고 약간 분해 보이나?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또 물어보지도 못해. 그치, 후배가 아, 요즘에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그 후배로서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사회생활 토크를 많이 하는데 요즘엔 오히려 반대인 맞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 눈치 엄청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진짜 그래. 이거 술 마시러 가자고 했다가 얘가 앞에서는 예의했지만 뒤에 가가지고 겁나 싫어하고 막 나 그러니까. 이상한 선배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삭막해졌죠 점점. 맞아요. 좀 더 이렇게 단체 회식도 좀 하고 네? 회식 같은 거 문화 회식 이런 거 해가지고 그치. 시원하게 그 저기 갈비집 빌려가지고 1년으로 쫙 돼서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한마디씩 해 회사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야지. 워크샵도 뭐 1박 2일 아니고 뭐 한 3박 4일 2박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제주도 같은 데 다 같이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 요즘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다음날 얼굴을 못 볼 거야. 그치. 최강우 씨가 네 저는 직장 선배랑 술 마시면서 형 동생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사무실에서 형이라고 불렀다가 완전 사무실 분위기 난리 났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그 희극인실에서 많아요. 아 저 정말 이거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아니 많아. 그 희극인 선후배에서도 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게 공공 장소에서는 그런데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져서 그냥 형 동생 하자 근데 잘못 나와서 뭐 아 뭐 예를 들어 뭐 재영이 일하고 형, 있는데 어, 재영이 형이 이러다가 갑자기 재영이 형? 그렇지. 집합. 그래. 아 그리고 저는 이거 반대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해지면은 술자리 같은 데서는 말 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만 일할 때만 그쵸, 선배님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술자리에서도 말 놓라고 하는데도 아 아닙니다 해가지고 저만 좀 덜 친해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약간. 아 그래 무슨 말인 줄 알아. 사실 너무 또 예의를 후배가 차리면 친해지지가 맞아요. 않아. 맞아. 그게 어려워요. 맞아. 친해지지가 않아. 그래도 그 선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맞아. 이렇게 귀엽게 깔짝깔짝하면서 이렇게 열었다가 막 선타기를 잘하는 어떻게 한다고? 형 집마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세요. 막 너 가서 막 형 이러면서 막 친해지고 막 그래. 와 할머님이 너무 세련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공연을 그 남인석 선배랑 같이 공연을 했었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가지고 형 이러면서 친해지고 그래. 어떤 형이라 그래. 그때 저는 형이라고 했어요. 야 너가 나보다 낫구나. 야, 근데 희석 선배 그때 끝까지 저한테 형이랑 말로란 말 안 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섭섭해, 그렇지? 아, 쟤한테는 말로 막 이러면서 나한테는 죽어도 말로라는 말 안 하면. 네. 전 아름 씨가 신입 시절 순진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대표님께 대표님 뒷모습이 20대 같으세요 이랬더니 허허 그래. 너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대표님이 용돈이라도 주시나 보구나 하면서 기대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아 물론 네 돈으로 사 먹어야지. 이러시지 뭐예요. 저 너무 황당해서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퇴근하시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물론 대표님 돈으로요? 이러고 헤어졌네요. 지금 생각하면 신입이니까 그냥 대표님이 귀엽게 넘어가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아이고. 이거 농담인 거죠? 약간 대표님. 그치. 농담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한두 번,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받으신 분이 이렇게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대표님 그 전에 용돈을 한번 줘가지고. 아, 그렇지. 사실 저도 후배일 때 그 김준현 선배가 그 술 같이 먹고 택시비에 하면서 좀 거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와 선배님은 항상 술 마시면 돈을 주시나 파블로프의 개처럼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래서 선배님이 술 마실 때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 그렇게 치면 용주 할머님 말씀대로 세 번째는
아 그렇죠. 네, 아 제가 돈을 아, 선배님 차비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받으세요 형. 그렇지. 근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회식할 때 용돈을 주시는 선배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저는 아 이거 회식값도 내고 용돈도 주라고? 아 그니까 그건 아닌데 안 주도 상관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개그맨 생활할 때 선배님이 심부름 엄청 많이 시키세요. 근데 어떤 선배님은 야 그냥 뭐 야, 이거 뭐 커피 두 잔 사 와. 아, 그치 선배. 예. 근데 어떤 선배님은 잔돈 가져와. 그쵸. 잔돈 내놔라. 아니 아. 정말 통이 큰 선배님은 5만 원 주시면서 야 커피 두 잔 사오고 나머지 너 가져. 그러면은 그래. 그 선배님 줄을 중성. 서는 거예요. 중성 신화 언급을 하세요 이런 선행. 예, 홍현희 선배님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홍현희? 네, 홍현희 선배님. 예쁜 홍현희? 예쁜이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다고요 예, 맞아요. 이게 사회생활이야 이게 애견 애기난 홍현이? 예예 예, 그래 예, 예, 현이는 아주 좋은 사람이네 예. 예 아이고 그래 그래 뭐 또 용돈 챙겨달라는 건가? 광고 듣고요. 박민 씨가 으이그 으이그 피식이들 채파타 덕분에 너튜브 160만 됐다고 해야죠. 그게 사회생활. 아 그래. 이거네.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알려주셔야죠. 예. 덜 이렇게 많잖아요. 김창윤 씨가 아, 여기는 LA예요. 늘 다시 듣기로 듣다가 오늘 실시간으로 들으니 왠지 더 설레네요. 수요일마다 이야기 보따리 풀다가 항상 노래를 못 듣는다고 하시던데 오늘은 노래 듣나요? 멀리서도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방송 아, 감사드려요. 야, 해외에 나 계신 또 동포분들 그러니까. 또 예. 야, 동포 오랜만에 듣는다. 해외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진짜 힘내십시오. 근데 진짜 네. 수요일은 노래를 한 곡도 못 듣잖아요. 거의 네. 한 곡만 듣잖아. 네, 이런 때. 코너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뭐 수다방 아닌가요? 네. 아니 뭐 괜찮으면 다음부터는 좀 다과를 준비해 놓을게요. 너무 네. 좋다. 정말 뭐뭐 뭐 치킨하고 우유 그런 건 안 되고. 아 그럼요. 네. 간단하게 핑거푸드. 자 우리 김정윤 씨 계속 오늘은 특별히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PD님이 네, 우리 황건희 PD님이 노래를 또 바꿔주셨네요. 황 PD님 네. 사랑합니다. 네. 노래 체인지 노첸. 네. 네.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했는데. 이 노래지 뭐 여기만 나와. 네. 어쩔 거야. 진짜 전국 방송 여기밖에 안 나와서 네. 저희 진짜 약속 드릴게요. 이거 네. 저작권으로 나오면 제가 커피 한 잔 돌려요. 아, 야. 커피 한 잔 나오죠. 딱 한 잔. 한 잔으로 돌리겠습니다. 한 잔으로 나눠. 예, 예. 소주 잔으로. 자,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번에서 들으면서 우리 유쾌한 세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봐요. 네. 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불침번을 써 누나 생각함 에러 에러 에러